네, 안녕하세요. 11기 통신원 김진우입니다. 최근에 장마철이라 날씨가 계속 안 좋다가 오늘 이렇게 햇빛이 쨍쨍해서 광주 근처인 담양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왔는데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서 안전한 여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청년라이프 디자인 워크숍 2 일상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상 여행을 제안하여 청년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들은 여행 분야의 전문가님들의 특강을 들은 뒤 자신들의 여행 계획서를 세우고 일상 여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사진, 글, 그림 등을 모아 일상 여행 안내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최혜지 작가님의 특강에서는 각자 종이에 여행 드로잉을 해보며 나와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행이 미치다의 대표이신 조준기님의 특강에서는 여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의 변화 등 여행 컨텐츠에 대해 배웠고 마지막으로 송재영 작가님의 특강에서는 여행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 배우면서 작가님과 소통하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때 진행되었던 특강들은 코로나19의 전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도 강사님들께서는 열정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고 참가자분들도 실시간 댓글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주 시민분들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1기 통신원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내실 거라고,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